강릉의 외곽을 연결하는 사임당로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제한속도는 60km에 불과한 데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달리던 차량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또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 과속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왕복 4차선의 차량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지만 제한속도는 60km로 설정돼 있습니다. 사임당로는 시도가 운영 주체인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60km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임당로 양방향 과속단속 카메라 2대에서 모두 3,320건의 차량이 적발됐는데 하루 평균 10대 가까운 차량이 과속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이 같은 제한속도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4차선이니까 80km가 적당하면 80이나 90이나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60은 아무래도 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한편 경찰과 강릉시 모두 사임당로에 제한속도 조정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도 운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